신축 첫 입주? 1.5 오름보다는 조금 작고 불리한 원룸보다는 확실하게 큰 1060입니다. 여기 주방 공간을 보면 불리형이라고 치기에는 좀 크고 1.5룸이라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 하면은 1.5룸을 골라야 되나? 아무튼 좀 주방은 뭐 확실히 있는 1060이에요. 1060. 1050이면 아주 좋겠지만 1050이면 요즘에 신축 첫 입주 요 방 하나 있는 거기서 끝나거든요. 그래서 1060이면 좀 애매하고 한 2050까지는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2050이면 나쁘지 않다. 신축 아니더라도 2050 정도면 요 정도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분리가 안 돼 있다고 가정하고 보면 크게 괜찮습니다.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여기는 보일러실이겠죠? 세탁기 따로 이렇게 있네요. 세탁기가 따로 이렇게 있고 세탁실 겸 보일러실 요렇게 인덕션은 2구로 이렇게 돼 있네요. 요렇게가 3m. 여기서 이렇게가 2m70입니다. 2m70이고 여기 요 벽에서 싱크대 말고 이 벽까지가 1m60이에요. 그러니까는 여기 이 벽에서부터 방에 있는 저 벽까지는 4m60이 되겠죠?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4m60에 2m70이라 생각하면 1060 정도, 2050이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. 빨래, 건조대까지 있고요.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뭐 1층, 1.5층이라서 1.5층이라 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.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